그렇게 험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른 지 한 시간 남지.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올라가던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춥니다. 이곳이 대체 어딜까요? 여기 올라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한잔해야지. 상하이랑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? 이 꽃 피는 것을 봐봐. 이게 뭔 줄 알아, 이게? 이 벌들이 지금 이 꽃 핀 지 막 빨고 있잖아. 이게 그 유명한 오가피 나무야. 토종 오가피. 제2의 삼삼이라 불릴 정도로 효능이 많은 오가피. 그 오가피가 그의 건강 비법이었나 봅니다. 아주 그냥 만병통치같이 치유해 줬는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막 골문디 이런 데 먹으면 아주 그 좋아. 오가피는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의 상승을 막아주고 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두 번째 오가피 효능은 바로 천간 해독작용입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주에 시달린 우리 애기 아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청열 정혈 작용입니다.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간과 췌장에 몰려있는 부담을 해독해 주어서 당뇨병의 치료와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 기능, 바로 근육과 관절 주변에 쌓여있는 어혈을 풀어주고 원활한 혈액을 소통시켜주는 기능입니다. 관절염, 류마티즘, 이유 없는 근육통 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가 만병통치라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오가피. 뿌리, 줄기, 잎, 순 다 먹어. 버릴 게 없어, 이 오가피가. 깊은 산속에 숨겨진 그의 건강의 비밀. 오가피 채취는 여름부터 가을까지, 그러니까 꽃이 핀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데요. 주로 이거 어떻게 해서 먹는 거예요? 끓여가지고 우려내가지고 먹고, 또 말려가지고 심심할 때 또 차로 끓여 먹고. 만해 그런 방법. 흔히 오가피는 관절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실제로 오가피 달인 물을 매일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. 채취한 오가피를 들고 가기 편하게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 후 장대를 이용해 이동합니다. 장기간의 노하우가 그대로 보이는데요. 우리가 찾은 호리병 속 비밀은 바로 오가피 달인 물을 들이키는 남자. 아, 정신이 확 들어. 크, 이거 불로장수 만병통치 천하무적. 내가 이러니까 이걸 내가 꼭 이렇게 차고 다니지. 오가피가 좋아 전국으로 오가피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오가피 농장까지 만들었다는 그 일편단심 사람 오가피와 함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. 제법 무게감이 있지만 한 어깨로 가뿐하게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. 저 힘의 원천이 된 오가피는 마당에서 바로 손질에 들어갔대요. 작두를 이용 일단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. 토종 오가피는 그 치유 방면에 많이 쓰고, 그 다음에 특히 저 아까 이 섬오가피는 휘발성이 최고 강해요. 그래서 그 피를 아주 맑게 해주는 성분이 강해요, 그게.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베리아 가시오가피는 그 노화 방지, 당장 뭐 신선이 되는 약이라고 그래요, 그게. 그의 건강의 비밀 오가피. 약재로 쓰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그대로 햇빛에 잘 말려줍니다. 건강의 비밀이 다 밝혀졌나 했더니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남자. 이 부대 좀 들어와봐.
길을 막고 있는 풀숲까지 장대로 헤치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천군 만마도 내가 이렇게 싹 끊어버리는 사람이야. 횡소 천군, 직도 황룡, 태산 암정, 한... 한참을 가던 그때 뭔가 발견한 듯 걸음을 멈추는 그 뽕나무인데 가시가 달려있어. 꾸지뽕나무라고. 이게 그 피를 맑게 하고 특히 그 이 당뇨 환자들이 이거 먹고 좋아진 분들이 많아요. 이거 많아. 그래서 어쨌든 약 바를 때 이걸 내가 조금씩 넣었었어요. 네, 이 꾸지뽕은 청열 해독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열성 지루성 피부염, 열성 발진, 열성 비염 등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온경 통미 작용이 있어서 부인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본인의 키보다 두 배는 큰 꾸지뽕 나뭇가지를 한 손으로 여유롭게 베는 남자. 오가피에 이은 두 번째 건강의 비밀, 바로 꾸지뽕입니다. 뽕나무와 비슷해서 굳이 뽕나무다라 하여 꾸지뽕이라 불린다고 하는데요. 이름은 생소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 채취 후 가지를 끈으로 묶어 오가피와 마찬가지로 장대로 고정해서 이동합니다. 꾸지뽕을 하나로 마는 남자. 기분 좋은 코너레가 절로 나옵니다.